이스트만의 팸플렛은 처음입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이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나오는 팸플렛 옵션입니다. 원래 명호 씨가 팸플렛 기타를 좀 쳤었나요? 쳐보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네네. 네. 이 팸플렛이 예전부터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피치 보정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뭐 피치 안정성보다는 실제로는 장력을 정상화시켜주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줄이 길수록 그 장력이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기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력이 약하고 튜닝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굵은 저음부로 갈수록 장력 유지가 좀 더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D튠이나 뭐 C샵, C 이런 식의 낮은 로우 튠을 좀 즐겨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6현으로 했을 때 원하는 그 피치에 비해서 6현의 장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6현의 길이를 강제로 늘린 거죠. 어차피 고음면에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고음면은 그대로 두고 장력을 위로 갈수록 늘리기 이렇게, 때문에 그렇죠. 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7현, 8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이렇게 픽스를 해놓고 팸플렛을 하게 되면 위쪽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팬으로 그래서 이 팬이라는 게 부채죠. 부채 모양이라고 해서 팸플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음으로 많이 튜닝을 해야 되는 기타 혹은 아예 바리톤 이런 경우에는 팸플렛으로 옵션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피치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팸플렛 옵션이 아니고 트루 템퍼먼트라고 이렇게 지렁이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프렛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약간 미디 소리 나는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인토네이션 보정을 위한 거고 이건 장력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튜닝을 치거나 그냥 적당히 가끔씩 다운, 디다운 정도 하실 때는 크게 팸플렛 옵션이 아니어도 맞아요. 별로 무리는 없어요. 근데 내가 치는 곡에 뭐 C샵 혹은 C까지 내려가는 진짜 좀 많이 다운되는 튜닝들을 B까지 쓰신다. B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일반 6현을 쓰시면 그게 헐렁헐렁한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헐렁헐렁하고 연주를 할 때 이런 내가 딱 잡았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피치가 훅훅 변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팸플렛으로 그런 장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D까지는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약간 편한 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휘니까 하이프렛 잡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주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로우프레스로 갈수록 지금 얘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일자가 아니고 이쪽도 펜 이쪽도 펜 양쪽 펜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이 F 코드를 잡을 때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팸프렛이나 트루 템퍼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잡아보시는 손에 잡아보시는 게, 맞아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팸프렛 옵션입니다. 그리고 저가에서는 팸프렛 옵션을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없죠. 네. 애초에. 지금 이 팸프렛 옵션이 있는 파리 모델은 284만 8,000원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팸프렛이 아니었던 모델이 279만 8,000원이니까 가격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스펙 차이를 보면은 원래 파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암레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레이가 조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암레스트랑 인레이 값을 이쪽으로 팸프렛으로 갖다 쓰면서 가격을 동일하게 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똑같은 옵션 다 있고 팸프렛까지 들어갔으면 300쯤 그렇죠.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비쌌겠죠. 해봅니다. 그리고 사운드 포트가 있는데 사운드 포트는 5부터 있어요. 5, 6, 7, 8, 9가 사운드 포트가 있고 1, 2, 3, 4는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84만 8천원 메인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4cm 무게는 2.33kg, 두께는 109mm, 구프레 뒤뜰레는 77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상판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로스탑에 측구판은 솔리드 로즈우드 센터 스트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트루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확실히 로즈우드가 들어가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 넥도 마호가니인데 결이 상당히 화려한 호피 같은 느낌의 호피인데? 네. 그런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입은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고토의 SG310-20GG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의 44.45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베이스 쪽이 648mm고요. 그리고 트래블 쪽이 629mm입니다. 네, 프렛은 720 제스카,
FW43080프레 적용이 되어 있고요. LR백스 앤썸 픽업입니다. 에보니 브릿지에 사운드 포트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여태까지 쳤던 걸 결이 그렇죠. 많이 다르죠? 소리 좋네요. 와, 소리 좋네. 네, 이거 원래도 기본 모델이 78.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던 모델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 기름진 느낌이랑 외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지컬 다 가져가는 그런 사운드. 어, 소리 너무 좋은데? 좋다.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팔은 뭐 이렇게 잡았는데 튜닝이 인토네이션이 좋죠. 엄청 좋네요. 템플릿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인토네이션에.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해요. 인토네이션 좋은 뭐하나 거기 잡으면 이게 이 12플랫 하이플랫에서 인토네이션 안 좋은 기타를 잡으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돼요. 요런 느낌 나요. 맞아요. 기분 나쁜 느낌이 나는데 네,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걸린 게 하나도 없죠? 네. 와 신기하다. 좋아요. 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죠, 다. 오! 그죠? 아 살짝 헷갈린다. 살짝 헷갈려. 하지만 좋네요. 좋습니다. 어,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앰프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 좀 더 빼볼게요. 베이스 많다 그죠? 네. 중음은 된 것 같은데 네. 베이스만 조금 더 뺐습니다. 이게 길어서 그런가 베이스가 더 크게 들리는 네,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소리 되게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하이 조금 줄일게요. 네. 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 피지컬이 상당히 큽니다. 전보 소리가 나요. 저는 기타 칠 때 이렇게 인터넷에 좋은 기타를 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타 자체가 원래 튜닝이 잘 안 맞는 악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팸플렛을 딱 통해서 저는 약간 의미가 있네. 라는 생각 조금 들어요. 네. 이 기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조금 엄청 마음에 드네요. 또 트루 템퍼먼트로 가면은 기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위화감이 약간 있단 말이죠. 너무 잘 맞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약간 이건 이게 정말 미디를 찍은 느낌인데 쳐봤어요? 네, 쳐봤어요. 트루 템퍼런트 이상해요. 궁금하다. 저 안 쳐봤거든요. D만 딱 쳐도 이런 소리가 난리가 없는데 짝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이상해요. 그게 기타 자체가 워낙에 안 맞는 악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약간의 안 맞으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쳤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약간 그 사람 목소리에 튠 딱 걸어놓은 것 같은. 오히려 그래서 기타 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궁금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리뷰 한번 하면 안 돼요? 좀 트루템퍼먼트 일렉에서 좀 했었는데. 네.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맞으려고. 리버브 다 빼놨어요. 리버브 하나도 없네. 저음 울림이 좋으니까 약간 살짝 바리톤 느낌도 좀 나면서 그죠? 바리톤 느낌이 나 진짜. 이거 지금 베이스 줄인 거거든. 네. 이런 느낌. 동화책이 약간 어른을 위한 동화가 지냈는데. 이거 약간 어른 동화다. 너무 무거운데? 네,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튠 되게 좋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뭐 튜닝의 끝. 네. 라일린 가보겠습니다. 라일린 튜닝 어떻게 되죠? E, 네. C, D, 네. G, 네. A, D. 기타에 참 무리가 가는 튜닝이에요. 네. 5번째 C예요. 네. 한참 올려야 돼요. 라일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같다 그런다면은 암레스트와 팸플렛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팸플렛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레스트보단 팸플렛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뭐 팸플렛의 원래 목적 자체가 인토네이션 보정이 아니고 저음면의 장력 보정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의외로 이 사이드 이펙트가 이 인토네이션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팸플렛의 기본 기능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이 기타 한정 좀 유독 좀 도드라지게 혹시, 나타나는 예, 것 같다. 네, 경험치가 네.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루 팸플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인토네이션까지 잘 맞는 그런 팸플렛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원래도 78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 점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은 76.5입니다. 아깝죠? 아까워요. 지난 원래 기본 8에 비해서 명호 씨는 이제 그 팸플렛의 어떤 그 인토네이션이랑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유저빌리티를 하나 더 주셨고요. 맞아요. 저는 가성비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네. 네, 요렇게 왜냐하면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레이나 암레스트보다는 팸플릿이 들어간 게 조금 더 돈값을 좀 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드려서 79.5. 지금까지 이스트만에서 아직은 80점 넘은 모델이 없는데 그래도 이 92CU와 함께 가장 최고 득점을 받았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 AC82C 팸플릿 모델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AC기는 한데 쉐입이 전보입니다. 전보. 오랜만에 보는 슈퍼 전보입니다. 무슨 네, 또 깁스만이죠. 깁스만. 네, 완전 깁스만. 저기 밑에 뭐 머스테시만 달리면 진짜 뭐 얄짤 없을 뻔했는데. 맞아요. 네.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에 앵겔만 스프루스탑 올라간 멋있는 전보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할게요.